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의 주요 소식들 모아왔습니다. 9월 셋째 주 마포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반려동물 캠핑장의 정식 개장과 함께 캠핑장을 체험하고 홍보할 홍보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동덕동 홍보단이 반려동물 캠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반려동물 캠핑장 홍보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마포구가 무더위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축제 유스 썸머나잇 페스타를 개최했는데요. 청소년 밴드의 멋진 공연이 펼쳐져 청소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홍대 레드로드의 현장구청장실이 출동했습니다. 이번 현장구청장실은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현장과 불법 건축물 현장 확인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진행된 현장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레드로드가 됐길 바랍니다.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건데요. 마포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마포구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획 영상과 공연, 힐링 강연이 진행돼 많은 분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복지수 1위 마포구가 또 한 번 관련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바로 동아일보 주최 2014 국민공감 캠페인에서 살고 싶은 도시 브랜드 부문에 선정된 건데요.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 대표 축제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오는 10월 개최됩니다.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SNS 홍보단을 모집했는데요. 축제 내용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SNS에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SNS 홍보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이야기들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위클리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